예, 안녕하세요. 최 회장입니다. 오늘이 9월 30월요일인데요. 내일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임시 공휴일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정상 근무를 할 거고요.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또 목요일이 개천절 휴무가 있어서 그때 금요일날 징검다리 휴무 때 저희가 쉴 거예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까지 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내일은 정상 근무할 건데 국군의 날 기념으로 제가 현역 국군 장병들을 위해 그리고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 조립공인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은요, 현재 군인에 복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직계 가족분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아들이 현재 군대에 가 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이고 이제 막 상병을 달렸는데 이제 막 상병을 달았어요. 근데 저도 당신은 자랑스러운 육군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밀리터리 패스가 있는 이제 직계 가족이죠. 기간은요, 오늘 월요일부터 9월 30일부터 모레 10월 2일까지 3일간 조립공인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조립공인비가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간단한 사양 5만원에서부터 사양이 높을 경우에 1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금액이 다양하죠. 대부분의 게이밍 사양들은 뭐 6만원, 7만원 이 정도 하는데요. 이 3일 기간 동안 현역 국군 장병들하고 그 직계 가족이죠.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께 조립공인비 무료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뭐 현재 군에 복무 중이시니까 관련된 이제 증명서가 있을 거고, 저처럼 이렇게 밀리터리 패스가 있으실 거니까 이걸로 확인해 가지고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이기도 해서 한가하기도 하겠고, 또 제가 요즘에 이제 아들이 군대에 있다 보니까 군복 입은 그 군인 장병들을 보면 좀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얼마나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 가면 컴퓨터 아예 안 쓰고 휴가만 나와서 잠깐 사용하고 하니까 현역 군인분들도 이제 컴퓨터에 관심 없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제 아들을 기준을 들면 얘가 군대 가기 전에 컴퓨터에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하더니 원격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자기가 쉬는 시간에 뭐 주말이라던가 그리고 평상시에도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원격을 걸어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어느 날 컴퓨터가 딱 켜있다. 주말에 뭐 낮인데 컴퓨터가 아들 방에서 켜졌다 그러면 아들 왔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방에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원격으로 컴퓨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현역 군인분들도 복무 중에도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필요하신 분들께, 물론 예전에는 뭐 제대할 때, 전역할 때 컴퓨터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 현역 군인들이나 뭐 전역하시는 분들 당연히 혜택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계 가족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제가 아들한테 한 얘기인데, 군대 가서 물론 잘하면 좋지만, 뭐 어른이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너무 잘하는 것보다 그냥 건강하게 제날짜에 전역하는 게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